2020년 마지막 주간에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과 계속 이어갑니다. 교수님, 네. 1부 말미에서 다루고 갔어야 되는데 뭐 시간상 2부로 네. 넘어왔습니다. 자, 중국 지금 이제 시장 개방에 상당히 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네. 그 성적표 한번 살펴보고 그, 갈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크게 예.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중국 많이 한다는데 탈중국? 어, 중국에 나가 있는 외국 기업들 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FDI가 더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는? 네. 그 이제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 부분 얘기를 하고 우리 자본 이야기죠. 네. 외국 자본들이 중국 유입 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 좀 성적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트럼프식 이 대중 압박 결과가 뭐냐? 그 봤을 때 결국 대중국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나고 미국 자본들의 중국 유입은 더 늘어나는 추세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첫 번째 이제 외국 기업 중국 투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 한도나 업종 제한을 대폭 좀 완화했죠. 유인책을 통해서 실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탈중국 하는 업종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동 집약형, 그러니까 이제 뭐 노트북, PC, 뭐 전자, 의류 이런 기업들은 일단 자체적으로 중국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아, 많이 하는데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좀 더 기술 집약형인 산업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이번에 봐야 될 게 중국이 이제 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 분야도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금융이랑 에너지 분야는 중국 정부가 개방을 안 했던 분야거든요. 근데 금융도 지금 개방을 하고 예. 에너지 분야도 원자력 빼고는 외국 투자 제한을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100% 지분을 하고 싶었지만 안 규정상 안 됐기 때문에 중국 그 이제 까오화 증권이라는 데서 해서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 다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다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금융당국의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도 FDI를 한번 보면 한 1,381억 달러 정도 들어갔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올 상반기만 679억 달러. 상반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FDI를 보면 한 1,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381억 달러 비하면 81억 달러 정도 지금 부족하는데 12월 달까지 합치면 아마 더 늘어날 거고 이게 코로나인 상태인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 자꾸 탈중국 한다 이런 이야기만 이슈만 자꾸 하는데 여기에는 미국 자본, 이 금융 자본들이 부분 월가에서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표적인 예가 있죠. 그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스티브 잡스를 만났을 때 애플 우리 일자리 좀 만들고 들어와. 그러니까 그때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들어오고 싶다. 네. 근데 우리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만들려면 미국에서 만들려면 한 두 달, 석 달 걸려. 근데 중국에서 만들면 며칠이면 만들어. 그만큼 ICT 생태계가 우리가 말한 이 클러스터가 잘 됐다. 이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잡스의 대화 속에서. 어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겠다. 실제적으로 보도되는 것과 좀 다르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봐야 된다. 외국 자본의 중국 유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위안화 절상하고도 계속 맞물린다고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네.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보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월가에서 50조 달러가 금융시장 개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월가랑 중국에 있는 자본들이랑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금융시장에 저도 개인적으로 막 얘기할 때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중국 가서 할 게 없다라는 솔직히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자본의 규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 자본을 월스트리트에서 해볼 만큼 인정을 해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니라 저 어디 섬 같은 데 가서 서로 대화하고 앞으로 방향성 이렇게 밀자 저렇게 밀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들리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전반적인 뭐 펀드멘탈이라든지 자본시장 개방 문제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외국인을 위한 채권 투자 금액도 지금 뭐 올 9월까지만 해도 지금 뭐 한 1,082억 달러. 네. 그러니까 이제 유입됐으니까 이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의 직접 투자 자금도 뭐 한 8월까지 한 890억 달러 유입됐고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한 900 달러 훨씬 더 늘어난 주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내년에 지금
지금 채권 시장 부분에 관심도 많으신데 중국이 이제 3대 우리 글로벌 채권 지수라고 하는 이제 세계 채권 지수 이제 편입이 된다 가정된다라면 이게 이제 더 이제 확대되는 효과, 그러니까 2천억에 3천억 달러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위안화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규모는 세계 2라고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얼마 안 되거든요. 10% 정도, 10% 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일단 중국 증감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외국인 투자들 중국 자본시장 참여 방식도 좀 더 간소화하겠다. 그래서 증감위에서 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좀 항상 중국은 정책적인 이 아젠다 그다음에 말 한마디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말을 좀 60도, 90도, 180도를 뒤집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계 기관들의 글로벌 거래소 채권 시장의 투자 경로도 확대하겠다. 네. 여기에 사실 우리보다는 미국이 더 포션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거는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미국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입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아프죠? 중국에는 아프죠. 네, 근데 아픈데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다. 크게 저는 대세에 안 미친다. 근데 아픈 건 뭐냐면 화웨이나 반도체. 그러니까 이 중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반도체. 그러니까 SMIC는 분명히 아픕니다. 근데 지금 근데 다른 분야 뭐 요즘 최근에 나온 이게 지금 2019년도에 10월 달 처음 8개 기업 제재하기 시작했고 올해 5월 달에 24개, 7월 달에 11개 하나씩 늘어가도 최근 거 보면 총 해가지고 한 77개 정도 블랙리스트 올라간다거든요. 그러니까 DJI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이게 자체적인 크기 때문에 밸류체인 구조상 이게 미국에 못 판다고 해서 크게 대세 영향이 안 미치거든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이 자체를 흔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DJI 갖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의 글로벌 이렇게 공급 사슬, 그러니까 밸류체인하고는 다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기타 업종, 뭐 여기 지금 77개 뭐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이 전 세계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하는 뒤에 뭐 중국 기업인데요. 네. 그 때문에 그 정도의 심각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궁금한 게 요즘 또 남중국해 쪽에서의 어떤 군사적 긴장감 고조. 뭐 이렇게 뭐야 항모가 돌아다니고 무슨 뭐 군함 뭐 핵잠 뭐 이런 소리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지금 군함 폭격기 그러니까 해상과 항공을 두고 신경전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주제 올 이게 대만 때문인가요? 아니면 중국 미국 대만 해협도 있고요. 남중국해도 있습니다. 대만 문제도 있고 남중국해.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필리핀 남중국해 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여름에도 한번 이 주제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최근 이슈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 18일 날 저녁에 이제 미국 구축할 이 마스티노가 대만 해협. 그러니까 바로 중국이 항공 모양 산동함을 파견해서 또 가라 물러 나가라 또 긴장감이 고조됐죠. 그리고 나서 22일 날 또 이렇게 우리가 해상에서 미국 구축함이죠. 존 맥킨함이 난사군도 남중국해 인근에 접근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해만 해도 지금 미군이 지금 한 12번의 대만 해협에 군함을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뭐 항해 자유 작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뭐 항공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지금 한국 카디스 진입한 문제도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 이제 긴장감이 뭐 있고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저는 이제 중국은 절대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과의 계속 마찰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입장으로만 갑니다. 오면 들어가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영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감한 레드라인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드라인이 분리 독립 또 하나의 꼭지가 뭐냐면 영토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악화 정말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실제 뭐 실전 사격 연습도 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뭐 그걸 실제적으로 한번 부딪힐 만큼 하지는 않을 거고 계속 이렇게 지금 신경전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상황이 예전에 뭐 1960년대죠. 이게 미국 전철기 정찰기 다섯 대 격추시킨 일도 있었지만 그때와 같은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뭐 부분적인 국지전이 있지만 부분 국지전도 저는 이제 가능성 낮게 봅니다. 근데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시장에서 이것을 이슈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SNS 많이
검색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지금 중국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만 하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뭐 이렇게 아직도 확실하게 뭐 결론이 나기에는 1월 5일 조지아주 선거, 1월 6일 의회에서의 최종 선거인단 인증 등 이렇게 중요한 일정이 남아있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뭐 이미 파악하고 계신 분들에게 더 상세한 정보를 드리기에는 저희도 한계가 있고, 그쪽에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다가오지도 않는 이슈일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그 부분의 이슈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네. 궁금한데 아까 무슨 뭐 공작 뭐였죠? 중앙경제 공작회. 자, 그게 중국 정부의 이제 정책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확 달라질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있었나요? 중앙경제공작회 하기 전에 네. 그게 16일부터 18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전에 12월 10일 날 중앙정치국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네. 어떤 말이 나왔냐면 그게 무슨 뭐 3중전에 5중전에 이름하고 전혀 다른 예, 진짜 중앙정치국회니까 진짜 지도자들 네. 예, 서열 진짜 우리가 막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예. 결정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12월 10일 날 어떤 말이 있었냐면 바로 수요측 개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요측 개혁. 우리 공급측 개혁은 들어보셨죠? 그죠? 공급측 개혁. 그러니까 중국이 과잉되는 분야, 철강, 뭐 시멘트 이런 분야의 공급측을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네. 중국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게 수요측 개혁이란 말이 처음이 나오고 나서 그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인터넷을 통해 지금 중국 내에도 막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경제공작회에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수요처 개혁이 먼저 나왔고 수요처 개혁이 전반적인 지금 말씀드렸던 8대 내년도 네. 주력산업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처 개혁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내년도 공산당 정책의 돈의 흐름은 수요처 개혁의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수요처 개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던 쌍순환 그죠? 알고 있죠. 얘기 많이 했죠. 그 쌍순환과 맥을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11월 15일이죠.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류오부 총리가 인민일보에 글을 한 편 실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 네.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국내 대순환을 준제로 국내 대순환인 게 소비죠. 내시죠. 주체로 국내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상호 발전 구축을 가속화해야 된다.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중국이 해왔던 공급측 구조 계속하고 하는데 여전히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급측 구조가 수요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요는 바뀌고 있는데 누가 공급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맨날 싼 것만 만들어내는 거야. 품질 향상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 네. 그래야지만 수요도 창출이 된다는 이야기. 네. 그래서 그럼 또 돌려서 그럼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국산화가 되는 분야들. 중국 내에서 국산화가 가속화되는 분야들, 국내 소비 시장을 더 확대되는 분야들, 일자리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도 이제는 지금 일자리 만들어 해봐야 지금 인건비가 싼데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어요? 소비가 안 되잖아요. 핵심 방향은 수요처 기업 소비를 키우는 건데 소비를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버는데 지금 일자리가 이거밖에 안 주는데 과거에 우리가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서.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질적 성장을 해서 혁신 경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면 지금 뭐 한 30만 원 받는 월급을 50만 원 받아야 돈을 더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공급 측 계획이 만들어줘야, 그런 수요가 돼야지 되니까 공급 측이 만들어줘서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아까 돌아와서 이제 중앙경제공작회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8대 핵심 업무 중에 있는데 네. 이게 뭐 한 8가지인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하고요. 또 네. 우리가 어디 내년도에 주어봐야 할 섹터를 좀 봐야 되니까 네, 네. 그것부터 보고 시간이 남으면 하겠는데 여기 뭐 8가지 중에서 보면 이제 전략기술 강화.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이 반도체로는 지금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면 다음 버전 3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락할륨 같은 게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3세대 반도체 이게 이제 5G라 칩이라든지 군사용 레이저라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 이게 한 단계 점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는 안 되지만 그 다음 버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해. 왜?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전략 기술 강화고요. 두 번째가 산업
공급망, 이게 이제 미중 패권에서 기술 자립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내수 확대. 내수 확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요처 개혁입니다. 수요처 개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소비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면 내용 이해가 잘 안 가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요처 개혁을 말씀드렸죠. 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공급측 개혁 기반 후에 수요측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적인 구조를 바꿈으로써 저렴, 작산 일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번째가 전면적 개방 추진. 여기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CPTPP 가입하고 중국과 EU 협정, 금융시장 개방, 글로벌하게 나오겠다라는 이야기죠. 5번 종자와 경작지 문제 해결은 뭐냐면 식량 안보. 네. 이 식량 안보 문제 이슈가 되는 거고, 6번이 아까 우리가 1부에 다뤘던 반독점 이야기죠. 부동산, 그러니까 이거 복지형 임대, 그다음 장기 임대주택 규범하겠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 8번도 이건 바이든 행정부를 보고 한 거죠. 네, 탄소 배출. 여기서는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국과 맞추려고 노력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2035년도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한다는 거 발표했고요. 탄소 중립도 우리는 2050년, 미국 2050년, 중국 2060년. 이 부분에서 가겠다라는 게 작년도 핵심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 이 아젠다 속에서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잠시 또 말씀 나눌 내년도 이제 돈에 해서 어떤 주식 섹터를 봐야 될지 좀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쭉 1번 뭐 전략 기술 강화부터 해서 탄소 배출 감소까지 8개. 솔직히 제 개인적인 맞습니다. 소감을 말씀드려볼까요? 말은 좋아요. 가슴이 안 아파요. 1세대, 2세대 반도체에서 뭐 1등 못한 것들이 3세대 가면 저희가 1등 하겠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내수 확대요. 아니 누구나 내수 확대하기를 원하죠. 돈이 있어야 내수고 뭐고 되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아니 반도체 강화 이런 거야 뭐 정책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부동산 안정 잘 될란지 모르겠고 탄소 배출 이름으로 저는 빡칩니다. 뭔 소린가 하면은 2030년에 탄소 배출 정점이라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 정점 이전이라고 해서 뭐 2025년쯤에 가겠습니까?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 빵빵 하겠다는 얘기니 우리 2030년까지는 이놈의 1년에 반 이상을 미세먼지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산다는 죄로. 아, 짜증납니다. 뭐 어쨌거나 뭐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근데 저 정도 8개 우리는 8개 아니라 12개 그러니까 20개도 뽑아내는데 공무원들이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은 중국 우리도 잘하지만 중국이 이런 정책 아젠다를 그러니까 일원화시키는 것들 잘하라는 거 잘하게 그러니까 수요 측 개혁, 공급 측 개혁. 탄소 같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1등이 미국 중국이죠. 2등이 미국. 그러니까 두 나라만 해도 거의 해결된다고 할 만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중국. 그러니까 80%가 중국, 미국 두 나라가 합니다. 아이고. 아, 여기서 수요 측 소비 시장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과거에 이제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소비했던 금액들을 내수로 하는 그러니까 분야를 더 확산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한 2020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기준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여권. 근데 작년 기준했을 때,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나 해외에 나갔냐? 작년에 1억 5,500만 명이 해외에 나갔습니다. 예. 얼마를 썼느냐? 한,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2조 위안을 썼대요. 그러니까 한 340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막 사고 했겠죠. 예, 예, 예. 그 중에 10%만, 야, 국내에서 해라. 그래서 지금 중국 하이난에 있는, 아시겠지만, 하이난에 면세점이 엄청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자체적으로 국산하는 분야들, 해외에서 많이 소비하는 이 제품들, 서비스들을 국내로 많이 이끌어가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런 메커니즘을 좀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 중국 자기네들이 내수 확대하겠다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순전히 비즈니스 측면에서나 이렇게 우리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지금 저러니까 저 명동이 썰렁하고 네, 더 이제 중국 그런 관광객 받던 관광 호텔들은 거의 무슨 뭐 개점 휴업 비슷하게. 뭐 그래도 소요는 있겠지만 그러면 가격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방향은 잡았고 아직까지 유망 분야들 예. 아니 이제 중국 증시가 상하이나 무슨 뭐 홍콩이나 심천까지도 이 지난 여름 이후에 이 박스권을 갖다 탈피를 못해가지고 네.
기대만큼은 지금 팍팍 가지는 못하는데 어쨌거나 내년에 그러면 중국 주식 우리도 중국 주식 쪽 중국 증시 쪽에 이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한번 듣고 나면은 좀 감이 올 것 같네요. 섹터하고 테마도 한번. 네, 네. 이게 뭐 우리가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제 중학개미라는 네, 네. 용어도 나왔어요. 중학개미도 많이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일단은 내년도에 좋은 섹터를 중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중국에 네, 있는 애널리스트. 네,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우리 IB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그 애널리스트를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래도 계속 이제 내수기 때문에 이제 음식 부분들 그러니까 마오타이나 우량에는 계속 갈 거다라는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반독점법이 되면서 그러니까 핀테크가 규제되면서 결국 은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농업 아까 농업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농업은 요즘 중국에서 지방 정부가 저희 연구소에도 많이 오는데 농업 관련된 협력은 어떤 걸 가져와도 무조건 오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 밀어줄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방향을 제가 나름 만든 게 뭐냐면 그 5.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건 안 만들었나요? 그건 농반 전차라고 이렇게 앞에 말을 따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오, 그건 농반 전차. 예. 그 나오죠. 그 나오는데, 네. 오는,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제가 이제 기업 하나를 찍고 이렇게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아까 잠시 보셨고, 그러면 그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투자의 가치로서 성장하는 가치고 중국 정부가 기업들을 어떻게 조금은 이제 살살 몰아서 갈 것이냐 봤을 때 저는 이제 오 그건 동반 전차 오는 네. 5G는 계속 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5G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5G는 당연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건 할 때 그는 이제 우리 그린이죠. 그러니까 그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린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 그린 부분도 바이든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건 중국 정부가 함께 뭐든 글로벌이든 중국 내든 그러니까 그린 분야에 대해서는 갈 거고요. 그린 산업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 바이오 쪽이죠. 뭐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건강 바이오는 중국 내 자체적으로 인식의 변화, 시장의 이 볼륨이 뭐 계속 성장을 하고 그 어떤 산업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강 바이오의 건이고요. 농업 앞에서 나왔죠. 네, 네, 중에 농업 부분들, 네. 이 스마트 팜이라든가 이런 농업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이 농업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수요 측 기획에서 핵심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빈부격차. 그러니까 중국의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중국 전체 부에 중국의 돈 많은 사람들이 한 10% 사람들이 중국 전체 부의 한 50%를 갖고 있는. 중국 제일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10% 갖고 있는 돈은 거의 없고. 네, 예, 그러니까 예. 이 빈부격차 해결하지 않으면 예. 올해 중국이 샤오캉사의 원년 중국 공산당 창립 창당 100주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걸 살려면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게 매우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농업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그래도 갑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어쨌든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쉽지는 않겠지만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유심히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가 이제 전차할 때 전은 뭐냐면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한다 할 때 전입니다. 전환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던 것들 해외에서 했던 것들을 국내 소비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산업들 그러니까 이제 하하. 브랜드들을 모두 중국 내에 깔아주겠다 하나 예를 들면 중국 내 중국의 면세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중국 면세품 그룹이 작년 기준에서 전 세계 면세품 나라별로 했을 때 4위 정도 했거든요 네. 올 상반기 기준에서 1등으로 바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안 뭐, 코로나 때 영향도 있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하이난 같은 데는 안나 출국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거기 가면 우리 한국 가장 유명한 것도 많이 있고요. 네. 외국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엄청 쓰다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이공이라는 사람들 한국에서 엄청 쓰다듬는 네, 따이공 네, 다 네.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면세품 그룹의 이 성장을 보더라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 그러니까 이게 아마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것 섹터를 보시면 그럼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자동차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 계속 봐야 되겠죠. 예. 차세대 자동차인데 뭐 스마트카 자동 그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에 기술력 됩니까?
전기차? 예. 아, 전기차 아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에 관심이 많구만 하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비아디를 제외한 뭐 여러 가지 기업 여러 기업들이 무리군들이 다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테슬라도 상해 공장이 있고 하고 중국의 전기차 부분에서는 또 무인 자동차 플러스 지금 한국에 갖고 있는 역량이 만큼이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여러 가지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 이미 뭐 광동의 엔드 같으면 무인 자동차는 일부 도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뭐 최고 단계 5단계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사실 많이 만들어보고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는 충전소가 잘 돼야지만 더 활성화 상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인프라 자체가 중국에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수소차 말만 떠들었지 한국에서 트럭 뭐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나왔던 게. 네. 왜냐면 네. 인프라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그게 깔아주니까.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많이 하면서의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점점 되는 것들이죠. 이게 넘사벽처럼 반도체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퀘스천 마크는 반도체하고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은 전기차 이꼬르 테슬라라는 이 공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중국이 이렇게 달라들면 테슬라가 브랜드고 테슬라가 그렇죠.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기술력도 있겠지만 테슬라도 문제가 많잖아요. 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뭐 리콜도 막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을 많이 돌려봐야지만 문제점을 빨리 수주하는 거고. 근데 테슬라가 혹은 뭐 비아디든 혹은 비아디를 중심으로 한 중국 전기차 부대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월등히 뛰어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아까 결국 많이 만들고 많이 돌려서 문제점을 빨리 발굴하고 함으로써 하는 게 더 시장에서 빨리 선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답답한 부분들이 수소차를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일본하고 중국 간의 수소차가 좀 협업이 지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물밑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기술력이 있지만 그걸 안 해보고 이론적인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근데 확산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인프라 싸움, 인프라는 돈의 싸움이고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들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국내 소비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의 전 처음에 저는 뭐 전기전장가 했더니 자 그렇다면 아까 화장품 예도 드셨지만 이 중국 상대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던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뭐 이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오히려 대중국 기회가 있을 만한 섹터는 짚어지십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 저는 일단은 아무래도 저는 일단 보건 쪽을 생각합니다. 보건 바이오 쪽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일단은 중국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스마트 농업 아까 말씀드렸죠. 네. 요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팜과 농업과 그다음에 보건 산업 분야 그런 분야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를 하는 이유가 중국 정부가 이제 지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중국 돈이 한 200조 위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200조 위안이면 얼마입니까? 삼경 4천조 정도 됩니다. 삼경 4천조 정도 은행에 잠자고 있다고 지금 왜? 많은 소비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불확실하다고. 심지어 그러니까 돈을 다 감추고 있다고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이. 그냥 돈을 깔고 앉아 있다. 네, 깔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 삼경 4천조에 되는 돈을 시장으로 흘러나오고 유동성 풀어야 되고 해야 되고 이게 정신을 흘러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정신을 흘러간 돈이 혁신을 맞는 기업들에 다 흘러가게끔 하고. 돌리려고 유동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면서 커짐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런 서큘레이션이 지금 말한 아까 수요측 개혁의 한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자기들끼리만 내순환, 뭐 외순환, 쌍순환 이런 소리 안 하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돈 지금 잠자고 있는 돈의 규모만 보니까 갑자기 또 가슴이 벌렁거리네요. 네, 삼인사춘죠. 예. 계산해 보면 이게 물꼬만 잘 트이고 이게 같이 이렇게 엮여서 잘 돌아가면 이거 진짜 이건 대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시장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 소비 시장 안 들어가야 그러면 안 그래서 더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는 근데 과거 같은 내가 그냥 조금만 하고 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더 타겟팅을 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내 화장품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화장품도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분 효과, 수분 우리가 많이 하잖아.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사천성 총칭 같은 데 가보시면요. 중국 촉촉하다 그러는데 그 사천성 그러니까 총칭 같은 여성들은 피부 그 자체가 촉촉입니다. 그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형용사가 뭔지 압니까? 뭐죠? 축축하다, 눅눅하다, 습습하다. 역사적으로 임금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지역이 사천 여성들입니다. 왜 기후 때문에. 키는 작지만 피부 미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수분약이야 막 이런 약이 그 동네 가면 관심이 없어. 내 제품, 내 기술력이 잘 먹는 동네를 타겟팅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 혁신. 이제는 뭐 코리안 한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말한 코리안 한국 프리미엄, 코리안 K 프리미엄 이걸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만만하지 않다. 그만큼 이제는 좀 더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방송들 소장님 하는 방송 열심히 들으면서 스타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이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 또 우리한테 또 없었어도 피곤하고 있었어도 피곤한 나라 뭐 그렇긴 한데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박순창 교수님 더 바빠지셔야겠습니다. 기업들이 뭐 중국 나가든 뭐 하든 간에 그쪽에도 다 인재들이 있고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같이 하면서 해야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좀 더 효율이 높겠죠. 예. 네. 같이 계속 공유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뭐 연구하고 또 현장을 더 뛰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서 저도. 그러니까 뭐 들어가신 지 한참 되셨죠? 네. 예, 지금 가고 오라고 네. 하는데 가면 격리를 해야 되니까. 가면 2주 격리. 네. 들어오시면 또 2주 격리.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올 한 해 저희 프로그램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해 또 뵙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마켓 리더 이렇게 성원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제 연말 연시 건강히 보내시고 우리 좀 거리두기 좀 완화된 그런 2021년에 만나기를 같이 한번 희망해 봅니다.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디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